오늘은 빈티지 버버리 코트랑 이 코치 빈티지 백을 메고 나가려고요. 오늘은 낙지볶음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얘는 한인마트에서 사왔어요. 근데 냉동인데 15달러나 하더라고요.
잘 안 팔고 이런 릭을 팔더라고요. 약간 대파랑 비슷한 맛이긴 한데 조금 더 달아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입니다. 진짜 오도독해. 이번에 세일에서 산 산드로 자켓인데 제가 허리라인 있는 걸 싫어하는데 얘가 허리라인이 없어서 약간 캐주얼하게 약간 루즈핏으로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추울까봐 유니클로 얇은 패딩을 입었어요. 그리고 생로랑 백을 냈습니다. 이 생로랑 백은 크로스끈이 있어서 메고 다니기도 편해요. 오랜만에 왕반지도 꼈습니다. 얘는 싱가포르 여행 갔을 때 그 찰스앤키스? 그게 싱가포르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샀어요. 15,000원이었나? 2만원이었나?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약간 심플하면서도 화려해서 한 번씩 잘 끼고 있습니다.
진짜? 집에 있는데? 진짜? 진짜? 대박. 언니 책에 떠넣어주세요. 아, 내가 찍기. 네, 모두. 우와. 리코타 치즈. 되게 코스메. 이것도 같이 카드나. 그 뭐지? 웬일이야. 오늘 선물이 막 주고 받네.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서양 만두. 서양 만두. Yes, some black pepper.오늘은 갑자기 고구마 마탕을 먹고 싶어서 마탕 만들어 보려고요. 고구마를 사왔습니다.
맛있다. 꿀맛이야. 오랜만에 먹는다. 귀엽다. 크리스마스 니트 버전. 스모크 쉐이크랑 치킨 버거가 새로 나왔는데 시켜봤어. 와. 엄청 꾸덕해. 오, 매워. 진짜 맵다. 많이? 네. 왜? 유부 초밥을 간단히 만들어 먹으려고요. 소고기 다진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서 그냥 애호박이랑 당근이랑 볶아서 넣어서 후자닥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인마트에서 생강맛 전병을 사왔어요.
아주 촌스러운 입맛의 소유자입니다. 생강 냄새가 엄청 진하게 나요.